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새 가족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성규 장로님 인도하신 11여 전도회 최신임 성도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지하 1층 새 가족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무더운 여름 끝자락 이렇게 오고 있는데 또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잘 쉬다 오신 분들 또 건강하게 또 새로운 가을을 이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좀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어촌 선교를 이제 가는데 자리가 한 7자리 정도 이렇게 빈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45인승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만 이렇게 하고 뒤에다 짐들을 많이 싸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7, 8명 자리가 더 있으니까 가족 단위도 좋겠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에 꼭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행사가 이제 청년회 지난주로 다 끝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에 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배드리며 또 물질로도 또 재능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모든 드려진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셔서 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럼 당하거나 멸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사업에 마음껏 부유하게 쓰임 받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미련하고 부족한 중 섰습니다. 못난 모습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간밤에는 울음이 기습하고 또 염려가 가득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발걸음은 즐겁고 복되고 또 행복한 우리 귀갓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제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70세 정도에 이제 순교당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순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특별히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60 정도 되는 나이, 특별히 남자의 60 정도 되는 나이는 어떤 나일까요, 여러분? 이제 점점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보였던 것이 잘안 보이고 또 전에는 거뜬히 해냈던 일들도 이제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나이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호랑이 같은 남편, 정말 성질급한 남편 이런 소리 듣던 분도 이제 60대에 들어가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남편으로 이렇게 되죠. 드라마 보다가 아내보다 먼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그런 나이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나이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무너져가고 또 무너져 내리는 곧 철거하게 되는 이런 육신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시점에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점점 더 강해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육신은 이제 무너지는 장막처럼 점점 약해져가는 이 나이지만 나의 영혼은 날마다 강해진다고 점점 빛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비유하기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는 사람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금그릇, 은그릇을 한 무리로 놓고 금을 딱 거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그릇,
또 질그릇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질그릇,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그릇 같은 존재다, 본인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을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금그릇, 은그릇, 아주 귀한 도자기 그릇, 뭐 아주 정말 오래된 보물 같은 그릇들을 우리가 자주 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고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장식장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릇의 용도는 분명히 날마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그릇이 고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꺼내서 보면은 쓰려고 꺼내는 게 아니라 닦으려고 꺼냅니다. 이거는 그릇이 아니라 보물이죠. 우리 식탁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그릇은 10년 전에 산 500원짜리 머그컵 같은 거죠. 또 저기 지나가다가 무슨 가게에서 세일해가지고 막 판 거 막 골라잡아 3개에 1,000원 막 이런 거, 그런 거 사다가 쓰는데 이게 매일같이 쓰여지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릇이라면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대로 왔다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가 아무리 금같은 존재, 은같은 존재, 존귀여김받는 신분의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장식장에 착 처박혀 있는 존재라면 그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날부터 정말 정신없이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날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기다가 육신의 질병까지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놓고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의 표현대로 정말 금이 가고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질그릇같이 너덜너덜해진 존재고 지금 60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그릇, 은그릇 그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질그릇은 여기저기 깨지고 망가지고 날마다 무너지는 장막처럼 죽어가고 있지만, 눈도 보이지 않고 힘도 없지만 나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을 배우시고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 품은 이 보배로운 질그릇 같은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입니다, 은그릇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주님은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금그릇, 은그릇 안에 거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같이 존귀한 존재들은 주님의 존재를 별로 필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배가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금그릇, 은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천하고 무능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랑하는 이 상한 마음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심리 상태를 보면 늘 죄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빚진 자의식이라 그러죠. 우리 마음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잡아 가두던 사람입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늘 죄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뭐 조금 기 좀 쓰고 좀 잘한다 주변에서 그러면 좀 기고만장해지려고 하면은 그 꿈속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네가 날 죽였지 아마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피 흘리며 죽으시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교만을 또 고백했을 거예요. 이런 늘 죄의식과 빚진 자의 마음 속에서 그는 처절하게 자기 인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고 역사적인 인물들 보면 꼭 건강한 사람만 쓰신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쓰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혼자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약한 몸, 또 부족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행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지게 하셨는가? 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그까짓 거 병 확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한번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동역자들 왕창 붙여주시고 해서 쉽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망가진 마음, 상한 마음, 병든 몸을 이끌고 처절한 선교의 여정을 걷게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복음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인 능력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삼층천을 봤습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각종 신이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금그릇 은그릇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면 예수님을 자랑했겠는가 이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깨어진 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될 때 예수님을 자랑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도 잘하고요,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큰 사업체도 해서 그 달란트로 정말 세계적인 인물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이 포장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포장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포장지예요. 그릇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면 못합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주님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보배이신 주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면서 매달리는 그 상한 마음, 그 심령이 오히려 더 복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깨어진 마음, 깨어진 과거, 우리의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을 질그릇, 주님 닿는 질그릇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니까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컴플렉스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외모도 아주 출중하셔도 항상 그런 부족함이 있고요. 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요, 그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저분은 너무 행복하겠다 하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외로움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다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보니까 자식이 아파.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마다 뭔지 모르게 하나씩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주님 닿는 포장지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공허한 마음, 우리 아픈 자녀들, 우리 정말 희망 없는 이 미래, 주님 가난, 이런 모든 것들, 배우지 못한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닿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기쁨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금그릇입니다, 은그릇입니다, 전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늘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저는 잘 깨어집니다, 잘 금이 갑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포위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 여러분,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민간인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밤새 적들이 포위해서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엘리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포위된 것 같고 꼼짝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업을 하다가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다 포위가 된 거예요.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이제 끝이구나,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고개를 들면 하늘문이 열린 그 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실패, 저주와 질병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린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부하들, 신하들도 다 등을 돌린 외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되면 다 약해지고 깨어질 위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우리 몸은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편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준비할 것은 영혼을 도구로 쓰는 것이죠.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의 목적은 보배이신 예수님 생명을 우리가 안 살다가 우리가 독이가 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쓰러지는 그날에 우리 장막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날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깨어지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보면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값을 자기 옷값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쏟아 붓습니다. 제자들은 조롱합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남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
뭡니까? 깨트려야만 향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향유보다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져야 될 게 뭡니까? 깨어져야 될 게 뭡니까? 얼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 얼마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한 비유 같아요. 내가, 내 성품이 죽으면 예수님 성품이 나와요. 내 혈기가 죽으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나와요. 나의 이기적인 중독과 습관들이 죽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 저 온유한 성품 주세요. 예수님 저 혈기 죽여주세요. 예수님 저 정말 지혜를 주셔서 물질 성공,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덧입혀질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살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은 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진 분들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많은 공부한 사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깨어지고 상처나고 망가지고 막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박해당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많은 것 가진 채로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그거 깨트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원천 가족 여러분, 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란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나약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거 우리가 가졌다 이거예요.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깨트리십시오. 내가 금그릇이고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그릇이라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리 향유가 옥합이 아름답고 크리스탈로 만들어지고 고귀해 보여도 그 안에 향유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 생명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향유 그거 별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겠어요? 예수님 그거 귀한 게 아니에요. 깨어진 여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을 깨트린 그 헌신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왔다 가는 수많은 금그릇 은그릇을 기억합니까? 담고 있는 그 보배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교롭게 지난주에 책을 두 권을 선물 받았는데 두 권이 다른 책이면 좋겠는데 똑같은 책이었어요. 똑같은 책을 두 권을 선물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한 권 받고 또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책인데 제가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고 쓰신 분이 또 내용도 대충 짐작할 만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책 제목과 표지 때문이었어요. 그 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내 허운석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암 말기암 진단을 받고 7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그 고통 중에서
쓴 일기예요. 일기. 그리고 그 중에 간간이 설교집이 좀 들어있고요. 물론 글을 다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기가 기록된 기간은 한 3년에서 4년 사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셨어요. 그 내용들, 또 그 제목, 그 표지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뭐 주중에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은 벌써 나와 있는데 그 설교 표지가 무엇이냐면, 설교 표지의 그림이 뭐냐면 질그릇 세 개가 나란히 쌓여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질그릇 설교하려는데 질그릇 세 개가 표지였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죄를 태워라.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전율이 흘렀어요. 저는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예수 생명 살아난다. 이거.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죽어야 예수 성품이 드러난다. 이거. 내 마음의 죄를 태워야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 이분은 그 암투병 중에서도 설교할 때 피토하며 설교하셨대요. 내가 마지막 설교다 하면서 설교를 하시고 쓰러지시고 화장실 가서 몇 번씩 구토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셨대. 한편 한편 설교와 목숨 건 설교. 그 설교를 듣고 그 선교사님 네 분의 노력으로 50명의 인디오들이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김철규 선교사님 책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분 떠난 자리에 그리스도가 남은 것을 보게 하십시오. 야, 저분은 그리스도를 품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분이 가진 금그릇, 은그릇은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땅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나지 않아요.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간직했던 피 묻은 복음, 그가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외모가 초라하든 너무 이쁘고 잘생겼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품었던 이 복음만 남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남겨진 복음의 자랑거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질그릇이 금이 가고 깨워져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질그릇 깨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